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의 발틱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CNN이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듯이 재미있는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칼리닌그라드라고, 요거는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근데 칼리닌그라드를 가려면은 해로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친한 벨라루스를 통해서 리투아니아 영토를 지나는 슈바우키 회랑을 지나갖고 칼리닌그라드로 물자를 수송해야 됩니다. 근데 이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열차 수송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리닌그라드로 가는 물자가 리투아니아 수도죠 중앙역에 그냥 멍청하게 서 있습니다. 물론 칼리닌그라드에서 러시아로도 육로로 물자 수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발칵 뒤집혀갖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하고, 야 이건 너희들이 진짜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이 조금만 너희 나라가 감히 우리 대국 러시아한테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리투아니아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 이건 뭐냐면 영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면은 러시아가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그만 나라 리투아니아는 전혀 겁먹고 있지 않아요. 이 뒤에 설명하지만 리투아니아 이 나라 아주 재밌는 나라입니다. 깡다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만. 우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대러시아 제재 원칙을 따랐을 뿐이다. EU의 대러시아 제재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나 고업용기계는 러시아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 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차 통행을 봉쇄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리닌그라드가 이게 나토의 화약고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왜 러시아의 역외 영토가 거기 있냐면은 독일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2차 대전 말에 소비에트 러시아군이 점령을 했고, 포츠담 회담에서 그냥 연합국이 러시아 너 가져라, 옛날 소련은 가져라 그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영토에서 러시아의 여기 영토로 변했는데, 여기 한 1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칼리닌그라드가 첫째, 러시아는 굉장히 부동항을 갈구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영토가 그렇게 넓은데요, 부동항이 몇 개 안 돼요. 이 태평양 쪽에는 블라디보스톡, 유럽 쪽에는 생피터스부 이런데, 이 칼리닌그라드가 부동항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이스칸데르 러시아 미사일이 있습니다. 요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필요하면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인데, 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엄청나게 많이 칼리닌그라드가 갖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칼리닌그라드에 쏴 올리면 파리, 런던, 베를린은 순간적으로 초토화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칼리닌그라드에 핵무기가 있다는 거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노 코멘트인데, 미 정보당국의 위성 정찰에 의하면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에 핵무기를 감춰놓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좀 겁나니까 나토 가입하겠다고 이제 움직이니까, 모스크바가 뭐라고 위협을 했냐면, 만약에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은 칼리닌그라드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군사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는 역외 영토인데, 이번에 이 조그만 나라 리투아니아가 육로 수송을 봉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가는 물자의 50%가 차단된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NN은 이렇게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러시아가 수바우키 회랑을 갑자기 기습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 수바우키 회랑이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군사를 배치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지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단지 군사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구의 예상을 깨고 러시아가 돌발적인 군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하면은 나토의 아킬레스건은 슈바우키 회랑 쪽이 된다. 근데 이제 리투아니아는 당연히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나토는 기본적으로 집단 방위 체제입니다. 한 나라가 침략을 하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도와주러 가는데 CNN은 약간 좀 고개를 내젓고 있는 게 나토가 인구 280만 명에 불과한 조그만 나라인 리투아니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 개입을 과연 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만약 러시아가 여기에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보고해서 리투아니아에 어떤 형태로든지 무역 개입을 하면은 잘못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틱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CNN이 경고 또는 우려하고 있죠. 근데 이 리투아니아라는 이 나라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겁 없이 세계 초강대국인 러시아, 차이나에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리투아니아가요, 대만하고 서로 상호 대표부를 설치했어요. 말이 대표부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식 외교 관계를 맺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원 차이나 펄시에 정면 도전하기 때문에 베이징에 발칵 뒤집혀갖고 대사를 소환하고 리투아니아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하고 기술교류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리투아니아가 전혀 겁먹지 않고 리투아니아의 베이징 대사관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자국 국민들한테 메이드 인 차이나 샤오미 그런 스마트폰 쓰지 마라, 이거 해킹 당한다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수더 떠서 이 이유를 통해서 차이나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WTO에 제소할 정도로 아주 당찬 나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게, 리투아니아가 왜 저럴까? 저게 이 어리석은 자충수일까? 겁 없이 차이나하고 러시아가 덤벼드는 걸까? 그렇지만 아주 용기 있는 소국 조그만 나라일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리투아니아가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우크라이나하고 좀 다릅니다. EU 회원국이고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슈바우키 회랑을 공격당하면 단순히 이제 그 나토군의 군사 개입이나 군사 원조 차원을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저 지도에서 보이시죠?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하고 독일이 군사적인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제일 먼저, 미국이나 영국보다 제일 먼저 폴란드하고 독일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독일의 신임 수상 슐츠는 완전히 전임 메르켈 수상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우크라이나에 독일군을 파견하겠다는데, 이거는 1945년에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어떤 패전국의 지위 때문에 독일은 외부의 군사 개입을 안 했는데 그 지위에서 벗어나서 우크라이나까지 군대를 보낼 수 있다고 슐츠 수상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걸 보면은 독일이 군사적인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죠.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놈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일파만파입니다. 세계 식량 가격 올리고 에너지 파동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못하면은 발틱에서 무력 충돌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